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6일 평양 만사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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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네. 뗐는데 아, 그래요? 잘될것 같아. 네. 여러분 또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태풍이 또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주일 동안 또 편안하게 평강하시기를 바랬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야, 이게 정말 나는 복이 따라다니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불든, 폭우가 내리든, 뭐든, 피해가 별로 없어. 네, 여긴 피해가 진짜 단 없는 피해가 것 하나 같아요. 있습니다. TV가 잘안 나오는 겁니다. 나 위성 안테나 때문에. 그 네. 외에는 피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정말 다 바쁘신데, 이 앞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시청자 문혜정 선생님의 질문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뇌 교육 및 역사 왜곡이 얼마나 치밀하며 그것을 얼마나 심하게 주입시키며 주민들을 100% 믿나요? 고위층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속사를 잘알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100% 믿고 맹신하나요? 자유통일 시 그런 세뇌 교육과 역사 왜곡에 대하여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까요? 둘째, 북한의 감시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인가요? 어떤 방송에서는 3명 중 1명이 발부 스파이고 5명 중 1명이 안전부 스파이다 할 정도로 촘촘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전화도 감시가 되다 보니 북한 주민들끼리 전화 통화하면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로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시 체제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이 만약 대한민국식, 즉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을 할 경우 북한 체제에서 했던 감시가 없다. 전화 도청도 안 된다. 감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될까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북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김일성 족속은 시종일관하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오늘까지 똑같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미다. 대의입니다. 어디 가도 다 써붙여 있어요.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면.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혁명가는 평생을 혁명적 양식을 제공받기 위한 정치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모든 전체 주민은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공부하고, 8시간 쉬라. 이겁니다. 김일성 족속은요, 저 체제를 유지하면서 혁명적 양식, 물질적 양식, 자기는 그렇게 구분한 것 같아요. 이걸 혁명적 양식이라 그래요. 사상 세뇌를 받는 걸. 혁명적 양식을 공급받는다. 이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혁명가의 일생을 살수 있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육체적 양식은 그러면 뭐겠는가? 아마 내가 풀이해보면 식량 배급제겠죠. 먹고 살 만큼 주는 거. 모든 공급 체계겠죠. 이게 바로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 사상 세뇌를 위해서 내세운 노동당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적인 실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시키는가. 저는 80년대 초중반에 우리 딸을 키웠어요. 그때 타가서에 갖다 맡겨놓으면요. 그 벌써 애들이 6, 7달 되면 안 자요. 유아방입니다. 목도 못 가늘어. 무거워서. 그러면요. 그 부모들 모여하고 나간 다음에 뭐, 산윤지 죽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 네. 저다 누워있던 거 앉혀놔. 엎드려 있는 것도 다 앉혀놓고. 쭉 앞에 앉혀놓고. 그 타가서 젖먹이들이 아, 누워있는 방에도 네. 초상화가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저기 타가서 보육원이 애들 다 앉혀놓고요. 초상화를 향해서. 죽구를 들어줘. 내애 앞에 하나씩 쫙 놓고. 경애하는 아버지, 그걸, 고맙습니다. 네. 죽잘 먹겠다는 인사를 시키느라고. 계속 그렇게 떠들면 그 애들 몰라요. 근데 그 중에도, 그 애들 중에도요, 손을 두는 애가 있어요. 밥그릇 앞에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타가서 보이고는 뭐를 노리는가? 손을 한 손이라도 먼저 두는 애에게 죽구를 똑 퍼서 입에다 이어줘.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둔 놈부터 밥을 먹여. 그게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돌도 안 된 애들 향한 세뇌 교육입니다. 며칠 지나가면 저 폭도 끝에서 죽구릿이 오는 소리만 나도요, 애들이 다 팔 들고 있어요.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북한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30, 40대 다 그렇게 자란 애들입니다. 이것들이 혁명전사가 되고 노예가 다 돼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뇌교육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이 매주 주로 월요일입니다. 김일성 족속 교시 말씀 침투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위 고하들 다 참가합니다. 노동자금목은 또 중요도에 따라서 간부들이 따로 참가하고 일반 노동자들이 따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매주 월요일에는 오전 9시 정각에 무조건 김일성 족속 교시 말씀 침투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거 해당 주간에 교시 말씀이 안 나오면 지나간 거라도 끄집어다가 전달해줘요. 그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침 매일 출근 후 그 월요일 제외한 모든 날에는 아침에 30분씩 노동신문 독보를 합니다. 일면 아, 김일성 족속 움직임 동종 주요 기사 독보하잖아. 30분. 30분씩 예, 무조건 하자. 예. 이거는 논밭에 나가서도 해요. 이건 무조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물론 직종에 따라서 다른 요일에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주 토요일 날에 토요 학습 체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세 번 이상 빠지면 책벌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간부 학습반, 일반 당원 근로자 학습반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간부 학습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요. 일반 근로자 학습반은 하루 노동 일과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집행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빠질 수 없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수령이 부르는 회의에 참가하는 자만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매해 4대 명절 때마다 기념 강연 제도가 있습니다. 다 참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강연회를 또 받아야 됩니다. 강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학습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새로운 노작을 내놓을 때마다 간부들은 2, 3일씩 앉아서 합니다. 일 다 제껴놓고. 일반 근로자들은요, 매일 자기 노동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 주일이 되든 3일이 되든 집중학습 시킵니다. 이거는 집중학습. 그렇지. 드릴 없이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답식 학습 경연이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 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죠. 무조건 100% 네.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문헌 학습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문헌 영화 학습 제도. 김일성 족속 혁명 역사니 무슨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니 이거 의무적으로 하는 영화 학습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의 노래 모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해 한 번씩 무조건 합니다. 전국에서 누구나 다 참가해야 됩니다. 수령 우상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행사 때마다. 행사 때마다. 네. 그 다음에 충성의 노래 보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부장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치 행사를 통한 사상 세뇌가 있습니다. 마지막 압권이 뭔지 압니까? 학습 총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주입한 모든 세뇌를 총괄 짓습니다. 상반년도 학습 총화, 하반년도 학습 총화. 모든 지구권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여기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상반년도 하반년도 나눠서 짓는데 이게 왜 무서운지 압니까? 이 학습 총화 제도를 통해서 필답 구답의 방법으로 다칩니다. 가이자가 1년 동안 노동당과 조직이 들이민 사상체내를 어느 정도 소화했는가, 어느 정도 사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체크합니다. 검열합니다. 그걸 거의 낙제하면 비판 무대에 끌려다닙니다. 북한은 더 심하면 강제로도 가고 더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가는 나라가 야. 북한입니다. 무섭죠? 거기에 이제 사상투쟁이 그런 거예요. 사상투쟁이 다 여기에서 나오거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렇잖아. 그 이제 중국에서 그 문화대혁명식이 나온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거의 70대 된 분인데 이제 중국에 사사령 갔어요. 갔다가 제 날짜보다 한 며칠 늦었대요. 한 2, 3일인가 늦었는데 나와서 사상투쟁의 무대에 섰는데 그 수백 명이 이제 있는 데서 막 공격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뇌졸중인가 혈압 튀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동네. 충성의 노래 모임이 이거 저 학습 총회 그 너무 코미나다 혈압제 죽은 사람 두 네. 분이 있어 북한은. 진짜 이건 모든 학습 총화 정령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매해 한 번씩 그 사람이 네. 속한 모든 조직에서는 그 사람의 사상 생활 평정서를 딱 아, 매깁니다. 다 해서 그 사람이 평정서. 유형 문건에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붙여놓습니다. 매해 그 종합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과오를 범하면 그것까지 싹 깨서 이렇게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했다. 경중에 따라서 철직, 추방, 정치범 수용소 행으로 처벌을 마감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세뇌를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 없고, 그거는 무슨 자율적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돼 있다는 거. 이 사상 세뇌는요, 전체 북한 주민은요,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엘리트건, 노동자건, 한 명도 예외 없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상 세뇌 내용물을 한번 보자. 에? 내용, 네. 보면요. 내용물이 딴거 없어요. 김일성 족속 교시 말씀 사상주의. 네, 맞습니다. 당 정책 김일성 족속이 노동당을 통해 내온 노동당 정책 학습. 그다음에 김일성 족속 혁명 역사 학습. 김일성 족속 위대성 학습. 김일성 족속 독성 학습. 독성 질기, 예. 독성식의 학습. 사회주의 제도 월성 교양.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종자로 한 계급 교양. 그냥 계급교양. 그다음에 반미를 추구한 반제반미 교양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짜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만 딱 합니다. 세뇌를 다른 거는 안 해요. 사상학습에는 이것만 딱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치밀한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사상 세뇌를 당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노트들이 있어요. 그 노트만 보면 이 내용물을 알수 학습 있습니다. 노트, 예. 김일성 족속 교시 전달 노트. 교수 전달. 김일성 족속 혁명 역사 학습 노트, 당 정책 집중 학습 노트, 그다음에 김일성 족속 독성 학습 노트, 강연회 노트, 토요 학습 노트. 이거는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중히 정리해서요 뒷가 가면 검열합니다. 이거를 또 제대로 다 받아 썼는가? 근데 그 후에는 노트가 없다 나니까 내려갈수록 한개 노트에 이것저것 다 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일은 절대로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김일성 족속이 사상세의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면 김일성 족속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일성 족속은요, 세기와 더불어 이런 걸 통해서 역사 왜곡을 80년대 말부터 했으니까,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를 통해서 역사 왜곡을 쥐처럼 골방에 앉아서 다 합니다. 그래 놓고는 소위 김일성 족속 혁명 활동 기록을 다 기만하고 그것을 매해 교체돼 나오는 교과서, 정치학습 지침서, 이것만 되는 줄 알아? 모든 정치학습 교재, 모든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혁명 영화, 소위 조선의 별이오, 준호만 준걸 용화들 있잖아. 충성향. 여기에 다 녹아있습니다. 5대 가곡, 김일성 족속이 내놨다는 혁명 가곡에 다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서, 지성 도서에 다 녹아있습니다. 청소, 불멸의 역사요, 향도의 길에서요. 시리즈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거 의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여기에 다그 왜곡된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온갖 노래, 춤, 연극, 실황성에 다 말하였습니다. 다 굳어 있고 평생 동안 그것만 듣게 합니다. 문화적 공간이 왜곡된 역사로 다 채워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북한 주민들은 TV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회의에 참가하건, 행사에 참가하건, 집에 들어가건, 밖에 나오든, 이 사상 세뇌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그렇죠. 콘텐츠를 거기다 다 집중시키기 때문에. 이거 참 기똥막힌 나라죠? 예, 오늘, 이 모든 사상 세뇌, 평생 받은 북한 주민들 살기 힘들어서 북한을 탈출해 나와서도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었다. 김정일이가 나빴다. 아,
이런 말 하는 사람. 섞고 살았다는 네. 증언을 하는 거죠. 네. 6.25 전쟁은 네. 남쪽이 이렇게 했지, 북쪽이 이렇게 했지, 네. 쌍소리 한다고. 맞습니다. 김일성이 에이, 저거 해방했어요. 이 말을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의문점 하나 없이 거침없이 쏟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저 태국은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이렇게 말하다가 김일성이 있는 좋고 말하니까 그게 뭐 부문당 비서하고 보이지도 했던 애들도 다 있대. 근데 무슨 소리야,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야 했다고 그 사람을 옥상까지 끌고 올라가서 집회대. 북한 주민들이 세뇌가 이 정도라는 것.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 노동당이 사상 세뇌를 100% 믿나요? 고위층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속사를 잘 알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100% 믿고 맹신하나요? 자유통일시 그런 세뇌 교육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발을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북한 사회를 살아보고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와서 탈북자들을 접해볼 때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양상이 기득권 상류로 올라갈수록 믿지 않고요. 내려올수록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주민 사회는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올라갈수록 안 믿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부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철저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면 북한 주민 사회에 내려갈수록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 북한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진물이 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존재하는 세뇌니까 맞습니다. 야 이젠 관심도 없어요. 관심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사상 학습에 참가해서는 계속 어느 장마당 있고 뭘 날라다 여차 장마당 다 얼마 떨어지겠지 이 계산한데 그 어쩌다 차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혁명 역사요 뭐요 우상화 사상 세뇌를 받을수록 점점 머리 깨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난 놈들이 산대를 내려오면서 나라를 관리했다는 게 어떻게 국가와 백성을 이꼴로 만들어 놓는가 이런 식으로 뒤에 돌아서서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 여기까지는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오늘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시 그런 세뇌 교육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까요? 이 문제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세뇌는 세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 주민 사상 세뇌 시스템을 없애버리면 그 자리에서 없어집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김일성 족속 기간에 이 모든 왜곡된 모든 사료들을 다 폐기해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써야죠. 대한민국과 협력해서 다시 한반도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를 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역사도 쓰고. 그 다음에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 활동 그때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채널에서 김일성 족속의 범죄를 하나하나 깔깔키는 그 모든 사실들에 이걸 다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화 그 작업의 이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자들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다 하고 생중계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 순간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어차피 거짓이고 가짜는 어차피 가짜입니다. 강력한 폭력기구를 동원해서 수립해놓은 가짜가 그 폭력기구가 없어진 다음에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 되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남보다 더 빨리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경쟁의식에 불을 달아놓고 그 의식의 주류를 이뤄나갈 텐데 언제 이게 역사 이거 세뇌를 어떻게 걷어내겠는가 자연히 다 없어집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저는 없어지는 방향으로 확실히 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 북한의 감시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인가요? 네. 어떤 방송에서는 3명 중 1명이 보위부 수파이고 5명 중 1명이 안전부 네. 수파이다 할 정도로 촘촘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전화도 감시가 되다 보니 북한 주민들끼리 전화 통화하면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로 이야기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러한 감시 체제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이 만약 대한민국식 즉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을 할 경우 북한 체제에서 했던 감시가 없다. 전화 도청 안 된다. 감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결국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아, 감시 체계는 이분이 제기한 거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더 논하지 맙시다. 어제 그제 여기에 왔다 가신 분이 저 독재 기간에 있다가 3년 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는 항상 자기네 보위 기간에 이렇게 주문했답니다. 산간 오지 오솔길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다 참가해야 된다. 아, 감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김일성 족속 때는 그때도 이 말은 있었거든. 네. 내 집에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 다 감시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는 상관없이 오솔길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다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속에서도 주민은 또 주민입니다. 인간 CCTV죠. 예, 인간 네. CCTV들이 CCTV. 다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자유화되어 주민 감시 시스템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주민 감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폐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체제 반세기 이상 살아오면서 그놈의 감시 시스템 때문에 몽땅 우울증 걸리고 항시 불안과 불이익을 당한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반대 국부로 저 체제에 대한 원인모를 증오감을 항상 안고 살아오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구트라우마에서 그 체제가 붕괴됐다는 걸 공포하는 순간에 벗어날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잠깐 제가 생각나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항상 잘못했어요. 여기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쁜 대로 이제 감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잘못했습니다는 수평관계하는 수직관계에서 요 말을 딱 쓰게 돼 있어. 예, 예. 독재받는 사람하고 독재하는 그 계층하고의 관계에서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야. 그때 되면 잘못했습니다 말도 법 앞에 가서나 하지 인간관계에서는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새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은 모든 공중매체들 지상파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철저히 해나가면 다각적으로 보여주며 나가면 이 문제도 그렇게 왕창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아는 것, 제가 느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신하부로님 질문입니다. 예. 세뇌 교육의 그런 사실을 느끼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 못하는 심정은 어떠했나요? 예, 의견을 제시 못하지 알아야지 대비치가 없으니까 사람인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지. 이렇게 살다 죽는갑다 다른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저 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갑다. 그러니까 선생님 비교할 수 있는 없잖아. 뭐 여건이 없잖아요 뭔가 네. 봤어야 비교도 하지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 드라마 못 보게 하고 미국 영화 그치. 못 보게 하고 그것 자체가 이거죠. 다른 나라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 모조리가 대비치가 없어서 오늘의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 또 그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앉아있을 거예요. 저도 악이 나니까 뛴 거예요. 나 밥만 먹여주고 말 잘못했다고 잡아만 안 갔어도 지금도 그 모조리 무리 속에 나도 앉아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이 귀중한 시간 저희 또 평양만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말씀 저는 항상 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만 패는 우리 평양만사 제주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태극기 휘날리며 백두산 천지까지 천지까지 태극기 휘날리며 가는 그날까지 평양만사 서울만사 되는 날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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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